손이나 발, 입안에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은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유행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최근에는 4월부터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수족구병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은화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례 없이 좀 수족구병 시기가 빨라지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수족구병이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족구병은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 손, 족, 발, 그리고 구, 입안에 주로 이렇게 물집처럼 보이는 발진이 나타나면서 이게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미열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손발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입안에 물집이 생기니까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잘못 먹고 그리고 아파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을 나타내서 특히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탈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또 특히 일부에서는 여름 감기라고 할 정도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유행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수족구병은 5월에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6월, 7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은 3월 또는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고 이제 다른 환자 또는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를 되려면 일단 날씨가 따뜻해야지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계절에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3월이나 4월에 더 감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3월, 4월에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의 활동, 이 증가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전파력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유행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지금 어린이집에 많이 갈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다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열이 나거나 이렇게 아이가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등 수족구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사실 부모님들께서 일단 수족구병이 걸리면은 모두 너무 염려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족구병 중에서 특히 고열, 38도에서 39도 정도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아이들이 있거나 또는 이게 수족구병이 의심이 되는데 이유 없이 토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수족구병으로 인한 합병증, 그 중에서도 수막염이라든지 뇌신경계 증상을 동반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응급실 또는 소아과 선생님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 외에 아이가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입안에 그리고 피부에 손발에 물집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면 아이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족구병을 앓는 아이들 중에 수족구병을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어린 영유아예요. 어린 영유아는 감염이 있고 아이들이 아프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먹어서 탈수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열을 잘 조절을 못하겠구나 이런 증상이 부모님들이 느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적절한 해열제 사용 그리고 아이들이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소변량이 잘 유지가 되는지 기저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수분 섭취가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그 입이나 손발에 일단 발진이나 수포가 생기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고 그 이외에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구토를 하면 응급실로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수족구병이 단기간에 여러 번 걸릴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번 수족구병을 앓는 경우 재발할 가능성은 없나요?
네, 일단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발할 수 있는데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는 그 유행 연도 같은 해에도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해에도 두 번을 앓을 수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해에 한 번 앓았으면은 한 번 고생했으니 올해는 잘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가 수두 한 번 걸리면 마음 놓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이게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면 위험한 상황, 아까 응급실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생활 속에서 수족구병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수족구병은 이제 아이들 사이에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아이들만 주의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감염된 아이들의 대변, 침 또는 콧물이나 가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서 분비되는 그런 감염성 물질은 어른의 손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통해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모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외출 후에 손 씻기를 일반화하는 거, 생활화하는 게 이게 엄마, 어른, 가족들, 아이 모두가 다 해주셔야지 되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그런 종사자분들께서 모두 다 손 씻기 위생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집기들의 청결을 지켜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에게 많이 걸리는 만큼 어른들도 더 애써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은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지만 어른들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특히나 영유아에게 많이 걸리는 만큼 부모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족구병이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관리에 평소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